안녕하세요. 운동하셨어요? 오늘은 관장님한테 펀치를 낼 때마다 목이 돌아간다 그런 지적을 받으신 분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이게 왜 돌아가는지, 그리고 이렇게 목이 돌아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펀치를 내면서 목이 돌아가는 거 돌아갈 수 있어요. 뭐 잽으로 카운터 형식을 내든지 아니면은 뭐 피하면서 훅을 치든지 해가지고 목을 움직일 수 있죠. 하지만 이게 의도하지 않은, 내가 펀치를 냈는데 그냥 나도 모르게 움직인다 그러면은 이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금 이렇게 목이 돌아가는 문제는 앞손 칠 때는 잘 안 나타나요. 앞손은 회전이 적으니까 목이 이렇게 과하게 돌아갈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제 뒷손 내면서부터 여기 목이 돌아가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스트레이트예요. 스트레이트 칠 때 어떻게 나가죠? 이 정도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목이 돌아가시는 분들은, 제가 조금 과하게 표현한 감이 있지만 대충 이렇게 돌아가세요. 이게 왜 돌아가냐? 원인 한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내 몸이 회전하면서 내는 힘을 어떻게 내는지 보세요. 일반적으로 다리, 허리, 이렇게 거의 상체 밑부분, 하체 쪽에서 돌아가는 힘을 받아가지고 내야 되는데, 이 힘 돌아가는 힘을 어떻게 만들지 모르니까 그냥 전신적으로, 몸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돌려버리는 거죠. 측면에서 보면 일반적인 회전은 이렇게 돌아가는데, 머리까지 힘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매번 나오는 문제죠. 어깨랑 팔 힘 들어간 거. 어깨 보시면은 목이랑 붙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깨가 경직되면은 목까지 경직돼가지고 이 회전이 같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깨 힘 빼고 팔에 힘 빼고 목은 간섭 안 한다. 그건 자연스럽게 나가야 되죠. 이제 펀치를 하면서 목이 돌아가 버리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 세 가지 문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내가 공격하면서 상대방이 반격에 맞을 위험이 커져요. 이게 어떤 뜻이냐? 내가 상대방한테 투를 쳐요. 목이 돌아갔죠? 그러면 상대방 원이 원훅이 올 거예요. 내 투에 맞춰가지고 원훅이 올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시야가 주변 시로까지 봐야 되는데 주변 시가 사라졌죠? 그러면은 원 못 보고 맞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회전이면은 주변 시가 살아있기 때문에 상대방 원이 대충 감각이 와요. 감각이라도 오는데 고개가 완전히 돌아갔죠? 그러면은 상대방 이게 원 날랑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투 치고 상대방 원 맞고 이렇게 다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위빙을 하든 가드를 하든 그런 방어적인 부분이 많이 떨어져요.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거를 이상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펀치 현타를 잘 못 쳐요. 그냥 일반적으로 쳤을 때는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를 고개가 돌아가 버리면은 대충 이렇게 되는데, 내가 펀치를 치면서 고개가 그렇게 크게 안 움직이면서 펀치를 연타를 내고 있는데 고개가 돌아가 버리면은 이거 어떡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펀치 연타를 내기가 어렵죠. 세 번째 문제는 복합적인 건데, 내가 펀치를 내면서 고개가 많이 돌아가면은 그만큼 체력 소모도 떨어지고 그리고 펀치력도 약해질 수가 있어요. 체력 소모가 떨어진다는 건 별다른 거 없어요. 그냥 내가 불필요한 동작이 생기니까 그걸 조정해주는 그런 신경을 더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더 체력적으로 좀 떨어지는 요인이 되겠죠. 펀치력이 떨어진다는 것도 별거 아니에요. 내가 어깨가 경직됐으니까, 어깨가 경직된 사람은 펀치 약하죠. 그러다 보니까 펀치력이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펀치를 하면서 고개가 많이 돌아가는 거, 고개가 돌아간다고 지적받는 거는 내가 기본 자세 연습할 때 천천히 하는 연습을 잘 안 해서 그래요. 아직 그리고 기본적인 기본기가 잘 안 쌓여진 상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관장님한테 펀치 낼 때 고개 돌아간다 지적받으면은 거울 보고 천천히 연습하세요. 천천히 내 몸 돌아가는 거 느끼면서 하셔야지 그냥 무턱대고 그냥 빠르게 빠르게 보면은 이거 못 고칩니다. 버릇되고 또 위험해져요. 이렇게 펀치 칠 때 고개 돌아가는 부분 원인하고 그리고 문제점 돼서 얘기해 봤고요. 저는 체육관 가서 응답합시다.